저 위로 올라가자 그래. 포격 목표를 일단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돼. 어, 저기도 있어. 일단 좀, 어. 심장을 좀 일단은 아껴놨다가, 어. 근데 어딘가 있어. 망쳤나? 도망친 거 같죠? 자, 일단 맵 봅시다, 일단은. 어. 지금 여기로 간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죠? 어, 여기 두 개, 어. 게다가 또 여기 보니까, 어. 저격수가 있었는데, 어. 사라져버렸어, 어. 일단 다른 방향으로 갑시다, 네. 이게 감이 안 잡힌다, 그치? 어. 이건 뭐지? 자, 이 전쟁에서, 자, 사랑하는 리사에게,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말해줄 수 없지, 난 건강해요. 다른 데서 못 보는 복도 여기 임무에서 주네요. 담배, 민트, 그런 것들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임무가 많이 중요한 거 봐요. 듀어 아라벨라가 아프다, 안타까워요. 그녀가 아빠가 살아서 말했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전 전범으로서 이미 죽었지만요. 아, 이건 아니구나. 피 안 묻었어요, 여자.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확실해요. 내 모든 사람을 담아, 볼프강이 하면서 힘들게 안 해요, 진짜. 어. 무서운 탄약 또 넣었고요. 예. 지금 4개, 어. 일단은, 어. 왔다 갔다 방을 바꿔가면서, 어. 좀, 날리고 숲해야겠네, 어. 여기 운전수 있고, 저기 또 저 운전수에게, 어, 좀, 무서운 타입 먹히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는 안 먹히는 것 같네, 어. 일단 좀 쉬었다가, 어. 일단은 운전수 저격 하고요, 예. 그 다음, 어. 저 이제 포도 이제 처치해야지, 어. 포병, 어. 저게 이제 포수가 맞겠죠, 예, 포수, 어. 포수를 또 처리해야 하니까, 어. 허, 근데 저렇게. 네, 딱딱하게 움직이하네. 어, 와, 이거. 자, 보자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남은 거 두 발, 어. 저렇게 하면 이제, 어. 이제는, 포수는 아무것도 못하지. 어, 이제, 어.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다음에. 방향 잘 바꿔가면서 해야겠어요. 그쵸? 응. 맵도 잘 봐야겠지만, 응. 아, 이거 마사나수소 공장이야?
건지 몰랐네. 어. 그리고 여기 내가 아까 전에 어. The hydrogen peroxide plant must be how they're fueling the missiles. 그렇지. 여기 이제 야, 근데 화산수소 이거 연료로도 사용한단 말이야? 허허. 이 그런지 몰랐네. 어쨌든 어. 일단 빠지고 어. 뻥! 호호! 반궤도의 트럭 예, 반궤도 전차 저게? 어, 반궤도의 경제차 일단 파괴시켰고 어. 오우 이거 좀 너무 심하네 그치? 어. 일단 확인하겠지 뭐니까 어. 그리고 시침수에 빨리빨리 해주고 어. 개인제도 가지고 어. 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 얻어야죠. 예. 근데 이제 무서운 탄약의 자체가요, 예. 진짜, 예. 쉽게 안 얻어지는 건 확실해, 그치? 어. 저기 온다, 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 어 내려놔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 포인트 스킬이야 어. 포인트 스킬 준 다음에 어 이씨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 어 어쭈? 안 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어 저격해가지고 어 너희를 굴려먹을 수밖에 어 한놈씩 한놈씩 처리해줄게 오늘 한번 에. 누가 배그지 잘하다 한번 보자 어 날 화나게 하면 안 될 거거든 어 되게 열받게 하네 어 이제 어 너도 일로 와 어 어우 쉣 이거를 좀 큰 실드게 한대 어 여러분 상관없어요 위치에 노출에 쌓여가지고 나는 왜 쉽게 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기 화산을 쓰고 어떻게든 파괴해야 이제 문제겠죠 자, 이것도 봐야죠. 자, 기타 분들, 캐슬러 박사에게 편지. 박사님께, 이 통신 중에 박사님께 전해주기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베를린에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만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이드 조종 시스템과 제트 부상. 가이드 조종 시스템 아시죠? 예, 그, 무선, 그런, 그 무선을 해가지고 유도하는 그런 거니까. 어. 가이드 조종 시스템과 제트 부상에 관한 문제에 관한 대화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희 또한 과학과 정치를 서로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죠. 궁극적으로 실험과 새로운 지식의 중요할 뿐입니다. 무선 조종
조종 문제 관련해서 쉬운 답이 없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알맞은 시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컴퓨터가 이제 가능해야지 되겠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술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많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 테크놀로지였으니까. 그치. 물론 박사님께서 지금 밀고 있는 것처럼 대한 미사일의 신경가스 무장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미사일을 런던에 터진다 생각해보시오. 전쟁은 종전될 것이다. 진실로 나 당시 지금 헤르바 울프 박사가 안에서 이거 파괴할 수 있구나. 아하, 이런 거 파괴할 수 있구나. 좋아. 오, 파괴하니까 지금 예, 느낌표 떴지. 일단 바사랑 스포츠 저번에 해제한 것도 생각해보자. 폴코러스. 자, 베게너와 독특한 바위 도출부를 쓸 수 있으니 내기를 했다. 내가 이겼다. 사격기를 7번 만에? 야, 대단하구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이겼죠? 예. 완전 이겨버렸어. 그러면 여기 내려가야지. 일단 내려갔다.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내려가야겠다. 보자고. 나도 여기서 배그지체 하면 좋으니까. 됐어. 자, 자, 한 명씩 한 명씩 와. 너하고 나 이제 대결이라고. 자, 한 명 잡고. 오호. 오! 또 한 놈 더! 히히! 에이씨 이제 그럼 아까 한 놈 더 있었거든 레이드상에. 자, 나오라고. 안 나오면 서로 들어간다. 공짜자 공짜. 안 나오면 서로 들어간다고. 어쩌 안 온다 이거. 이제 레이드상에 봤을 때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내려와. 빨리 자. 어디 가시오? 여기 있구나.
맞아 편지 나쁜 전제. 자 아빠에게 이거 참 기분 이상해지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전혀 난 이미 죽어 있겠죠. 전 전범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쓰는 동안 난 지금 꾸이거든요. 죽으면 전혀 걱정되거든. 내가 아빠를 힘들겠다고 하려. 처음에 엄마, 다음에 한스, 그리고 이제 나요. 우리가 참 나쁜 적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위험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빠도 그랬으 좋겠어요. 철학사는 마리우스가. 아까 전에 지금 뭔가 아파. 우리 집에 레이트 먹어. 빠져.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거기다가 혹시 보일까?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이것도 읽어봅시다. 자, 핵인사교 군터 에서트 대위, 공장전시, 결혼보고사 없고요. 예. 장교지치, 여행을 발견하고, 이반 순찰병을 죽여서, 브랜드업을 따라 요새가 침투하고, 이곳에서 파괴공장이 가장 위로 폭발이 될 것이다. 아무도 발사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저지를 하고 있지. 그치? 자, 어디에 떠가래, 이거 지렛으로. 저도 좀 지렛구나. 일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고 있지만 일단 저는 빠이족하죠. 왜냐면은 저기 그 무릎표 저거 회개 안 했으니까. 아하 개이고 학과라는 거.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일단 올라야 되지. 너무 높아. 일단 바사라 스프가 여기 무릎에가 여기 한번 주변을 잘 봐야겠어요. 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거든. 보자고. 말뚝질이라든지. 자 뭐야. 마자피지 도전하지 않는다. 내어보죠. 사랑하는 자나에게. 자나에게 이 편지를 내가 쓰게 된 마녀 편지야. 당신과 아이들 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할 시간마저 없지. 이미 난 전범이니까. 아이들에게 나듯이 기대지. 도전하지 않는 자는 희망조차 필요 없어. 역 프리디 실리 독일의 극작가가 말하죠. 사랑해 세바스티안 카메로. 아쉽게 됐고 지금. 하지만 여기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말이야. 아하 저쪽 있구나. 그러면 일단 위로 올라가가지고 숨을 먼저 고르게 하고. What's Hitler planning for his new toys? Need to find out their strategy. 이거는 쉣. 일단 빠져. 그리고 이렇게 하여 오호. 처리. 다음에 아하. 아니네.
플랫폼 어딨지? 여기, 여기에, 그래. 됐어. 후후! 이제 사건에, 오! 아산세죠, 이번에요? 어. 자, 여기 저거, 분명 금고인 것 같은데, 저거 암호 알아야 돼. 만약에 알지 못하고 폭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만요. 그죠? 예. 그리고, 자, 하인드 장군, 보고서 흥미있게 읽었어. 캐슬라의 진짜 훈련. 꽤 새로운 장갑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대량생산에 관한지 물어보시오. 이미 이거 캐슬라 잡혔지, 그치? 어. 장군이 선전물을 좋아하지, 영상물이 좋아할 것이오. 결과 마음에 들면 미사일을 북구 후송대에 쏟고죠. 북구 후송대? 소련 올라 얘기잖아, 그치? 어. 와, 무서운 기회까지 아주 잘 얻었구만. 자, 슈미트가 당신 지역에 있어. 그도 미사일을 발사해보고 싶거죠. 원래 회의적에서 새로운 V2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다. 이제 V2를 민간에게 레이저를 적송단에게 사용하는 것이 보호조합이라 생각. 아, 아까 그 V2면은 그 사이퍼 엘리트 V2의 그 얘기인가 보네. 아하. 당신의 아는 부가 하면서. 와. 야, 그런 얘기가 들었다니. 와, 그러면은. 여기에, 어. 근데, 암호를 얻어야 돼? 아, 여기 있나? 근데 암호를 풀려면은, 어. 저거, 그거 있어야 하거든요? 예, 암호 코드가.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어. 여기다, 예. 타이머 걸고, 어. 그냥, 어. 폭파시키자, 어. 시간이 지금 2시간이나 남짓이죠? 예. 2시간 잡고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어. 됐어. 다음에. German's missile strategy. 자, 전략 보고서. 이 보고서는 장거리 미사일 전략을 이뤄도 안드레스 캐슬러 교수에 뒤에 이제 레이저 미사일. 그 레이저 미사일이면은, 그, 뭐야. 티머나 이런 거 아니었나 보네. 어. 제블리언. 티머나 제블리언 같은 적외선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 레이저면은 이제 그 뚫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여야 하니까. 어. 자, 신미사일 발사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나열할 것이다. V2 무기 함께 사용. 총토 레이저가 새로운 V2 로켓을 뽑아, 새로운 토탈로 전략의 일부를 될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런던 같은 민간 폭 목표를 타기도. 1940년, 삼국협정에 의해 일본 지역을 두 개초를 맺고 있지만, 연합군에 대한 승전에 따라 일본이 제국의 안정과 이익을 위협할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다. 아하,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이기려고 이제 일본이 아시잖아요? 진주반도 노렸다라고. 어. 자, 레이저 미사일의 다른 무기와 함께 유용한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서 3BB 9243 보고서 제목 독일 핵무기 결합 참조방. 핵무기에 가가지고 런던을 쓸어버릴 때 얘기인데, 근데 영어로 이제 어떻게 되냐 아시죠? 1945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아, 여기서 가야 하구나.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아, 이걸로 해가지고, 어. 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겠다. 아,